내년부터 인공지능 스마트폰 시대가 본격 개막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대거 탑재한 삼성 갤럭시 S24가 가장 빠른 내년 1월 출시됩니다. 야당이 은행 초과 이익의 40% 내에서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일명 횡재세법을 발의했습니다.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횡재세 도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매매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 증가로 내년에도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를 얼마나 내릴지를 두고 월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 경제의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직접 개발한 생성형 AI 가우스의 작동 모습이 오늘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직원들 업무를 위한 도구로 쓸 예정인데 제품으로는 내년 1월 공개되는 갤럭시 S24에 가장 먼저 탑재됩니다. 이제 스마트폰도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습니다. 첫 소식 정재홍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생성형 AI 삼성 가우스입니다. 챗GPT처럼 질문을 던지면 스스로 답을 찾아내고 외국어가 어려운 직원을 위해 몇 가지 키워드만 던져줘도 이메일을 대신 작성합니다. 자체 학습 데이터 수십 테라바이트의 용량을 몇 달 동안 학습한 언어 모델, 그리고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이미지 모델, 개발자를 위한 코드 모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먼저 이를 사내 툴에 접목하여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단계적으로 제품에 적용하여 그 용도를 확장해 나가면서 삼성전자는 내년 1월 공개되는 갤럭시 S24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실시간 통역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가로 이날 공개된 삼성 가우스의 언어, 이미지 관련 생성형 AI 기능들이 온디바이스 형태로 갤럭시에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리서치는 여러 제품에 탑재될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의 온디바이스용 가우스 모델을 개발하였고 생성형 모델의 여러 기능을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기기 내에서 빠르고 프라이빗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모델을 스마트폰에 차별화된 기능으로 제시하는 건 삼성전자가 처음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는 애플, 아이폰에 앞서 AI 기술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애플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애플은 내년 6월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 기존 음성인식 비서 시리를 대규모 언어 모델로 대폭 업그레이드한 버전을 공개할 전망인데 차기작인 아이폰 16 탑재가 유력합니다. 올해 상용화 서비스로서 주목을 받은 생성형 AI가 내년에는 스마트폰의 차별화 무기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 사이클 종료가 임박했다는 기대 속에 내년에 기준금리를 얼마나 내릴지를 두고 월가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기준금리를 단 한 번 0.25%포인트만 내릴 것이라고 봤지만 UBS는 연말까지 무려 2.75%포인트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 경제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금리 인상 시기를 둘러싸고 월가 투자은행들의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11월 FOMC 성명을 통해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힌트를 확인했다며 연준이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UBS는 3월에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고 모건스탠리는 시점을 6월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내년 4분기가 돼야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상 인하폭도 제각각입니다.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펼친 UBS는 내년 2분기 들어 미국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기준금리는 내년 말까지 275BP 인하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연준이 6월과 9월에 한 차례씩 금리를 인하하고 4분기 들어 3차례 추가로 내려 내년에만 총 125BP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다 내년 4분기 중에 한 차례 인하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준이 내년 1분기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린 뒤 2분기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다음 달 FOMC 때 공개하는 점도표를 통해 내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 관련 지표를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But how consumers are reacting and how they think about prices and what they think they're going to be over the next year or three years is very important.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CPI가 지난달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온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체감하죠. 안 오르면 좋은데 오르고 있으니까 월세도 그렇고 뭐 세도 오를 거 아니에요. 앞으로 한 2, 3년은 계속 월세나 전세 쪽으로 알아볼 것 같아요. 만기되는 연도나 이럴 때마다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뭐 장기적으로 이제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걸 받고 그걸 사용하고 싶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매물 씨가 마른 서울은 전세값이 25주 연속 올랐습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부동산부 양현주 기자 나왔습니다. 양 기자, 먼저 전세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이른바 국민 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예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전세 가격이 가장 눈에 띄게 오른 곳은 바로 강남인데요. 서초구 반포동 레미아 원베일리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 전거래보다 각각 3억 원과 7억 원 가량 뛴 가격으로 전세가 거래가 네. 됐습니다. 비단 강남만의 일이 아닙니다. 올해 1월 7억 8천만 원에 거래됐던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 자입니다. 이 아파트 지난달 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체결이 됐습니다. 불과 9개월 만에 1억 7천만 원이 오른 셈입니다. 다른 사례도 좀 들어볼까요? 동대문구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답십리동에 있는 레미안 위브 역시 지난달 7억 3천만 원에 세입자를 들였는데 올해 초와 비교하면 1억 5천만 원이 뛴 모습입니다. 이처럼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전셋값 급등세가 서울 전역으로 좀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표를 봐도 전세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지난 7월 넷째 주부터 상승 전환한 이후 16주 연속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만 놓고 보면 25주 연속 상승한 추세입니다. 네, 하반기 들어서 이렇게 전셋값이 뚜렷하게 오르고 있는 건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좀 하나씩 이유를 한번 짚어보죠. 네, 첫 번째로 바로 정부 정책이 좀 물꼬를 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월 초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특례 대출을 정부가 시행을 했죠. 이게 7월 말부터 좀 시행이 됐는데 임대인 중심으로 유동성이 개선이 되다 보니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좀 돌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게 해당 정책이 전세가가 좀 떨어지지 않게 유지시켜준 부분이 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수요 공급 현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줄어들었으니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 이 빌라 전세 사기 이후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쏠리게 된 데다 이 단기간 월세가 급등하다 보니 이 월세로 넘어갔던 임대차 수요가 다시 전세로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다 보니 아파트 매입을 고민하다가도 이 또다시 전세 연장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공급마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 전세 매물 지난해 11월 5만 건 안팎에서 이 최근 3만 건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이런 전셋값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좀 가장 궁금합니다. 좀 앞서 분석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 당분간 전셋값이 떨어질 이유는 좀 없어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 4명 인터뷰를 좀 진행해 봤습니다. 대부분 내년까지 전세 가격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거다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일부는 내년 전셋값 상승폭이 올해 1%에서 2% 수준보다 높은 3에서 4% 수준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역별 편차는 좀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입주 물량이 풍부한 지방 지역의 경우 내년에 전세 가격 오름세는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공급 감소나 인허가가 급감하고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이 비아파트보다는 전세 사기 이슈가 상대적으로 덜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지역 위주로 전세 가격 오름세가 공급 감소에 따라서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1년 동안 유효하고요. 거기에 일단 상승 전환한 부분들이 한 4개월 연속 올랐기 때문에 추세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세 매물량은 물론 향후에 입주하는 공급량도 적어지는 예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내년에도 전세값은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 2024년은 물론 2025년에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현재 전세 매물량은 물론 향후 입주 물량까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셋값 상승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특히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지역, 비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상승세가 높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전셋값은 이 매매가의 선행 지표인데 이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은 이 주춤하던 이 매매가를 밀어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 매매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 아파트 매매가 추이에 대한 분석은 전문가별로 좀 나뉘어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집값이 상승할 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보통 전세 가격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 가격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전세값 급등세가 이어질 경우 결국 집값을 자극시킬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의 전세값 상승세 또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추세적인 상승세를 고려하면 이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가 누적될 수 있다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의 힘 겨루기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도 가격과 매수 세력의 간극이 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매물이 쌓이는 현상들이 이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전세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집값을 밀어올리는 효과들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반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또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하락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불황형 흑자라고 하죠. 경제가 어려운 먹고 살기 어려운데 집을 살려고 나서지 않겠죠. 그런 연유로 내수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지금 세종시를 비롯해서 가격이 보합대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연말까지 이렇게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전월세 가격도 덩달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내년도 매매 시장에 대한 셈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또 실수요자들이 조급하게 내 집 마련에 나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기존 공공주도 공급량 확대에 더해 사전 청약 또 신규 택지 발표 등으로 이 매매 수요를 대기 수요로 좀 전환시키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양현주 기자였습니다. 올해도 어려웠고요. 내년도 이렇게 쉬운 환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좋은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더 분발해서 우리 한국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끈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테슬라만 믿는다. 인도가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산 자동차 관세를 낮출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인도 정부가 모든 수입 전기차에 대해 관세를 15%로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인도는 4만 달러 미만 수입차는 70%, 4만 달러 이상에는 100%라는 높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관세를 낮춰주게 되면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 시장에서 테슬라 차량 판매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는 테슬라 입장에선 인도의 관세 결정이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전기 픽업 트럭을 내놓겠다는 소식에 더해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인도 관세 인하 가능성 보도까지 나오면서 우리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주는 급등했습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햄이 10% 가까이 올랐고 LG 에너지 솔루션 등 배터리 셋업체 주가도 크게 뛰었습니다. 2차 전지 주식 주가가 오르면서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 상승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비싼 술, 값싼 주식. 화이트젤로가 전날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오늘 화이트젤로 주가가 10% 가까이 뛰었습니다. 3분기를 기점으로 실적과 주가 모두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가 반응한 건데요. 올해 4분기부터 내년에는 실적이 더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우선 원가 부담을 소주와 맥주 출고가 인상으로 상쇄할 것으로 보이고 마케팅 비용도 올해보다 덜 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들은 내년 화이트젤로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높은 1,6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주름 잡는 날. 네, 나이와 주름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죠.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건 주름이 하나 더 늘었다는 걸 의미할 정도로 주름은 공공의 적입니다. 태고 사이언스가 오늘 주름 개선 세포 치료제 로스미르의 임상 3상을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로스미르는 주름 개선을 목적으로 허가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세포 치료제입니다. 다만 환자의 피부에서 추출한 세포를 배양해서 이를 다시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식이라 하나의 성분을 가진 치료제를 환자에게 투여하는 보톡스보다 시장이 작은 것이 사실입니다. 태고 사이언스는 기술 이전 회사 측은 로스미르의 판매가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임상 3상을 계기로 기술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플러스였습니다. 하루는 급등, 하루는 급락. 최근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극심해지며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는 망했다, 한국이 꼴찌다 등의 우려가 커졌었죠. 하지만 걱정과 달리 연초 대비 코스피와 코스닥 수익률 모두 플러스인 상황입니다. G20 국가의 증시 성적과 비교해보니 코스닥의 경우 6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S&P 500과 유로스톡스 50의 상승률을 앞지르고 있는데요. 글로벌 순위뿐 아니라 역대 연간 수익률을 살펴봐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열린 1996년 이후 역대 9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코스피도 3년 만에 1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400원을 바라보던 원달러 환율의 분위기도 반전됐죠.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2%포인트로 역대 최고로 벌어졌지만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자동차 수출 호조가 지속된 점이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겁니다. 수출 증가율이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고 경상수지가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내년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의 글로벌 전략 연구원들과 인터뷰 나눠본 결과 반도체 업종의 턴 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내년에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 턴 어라운드 이런 게 좀 현실화된다. 그러면은 아시아권 내에서는 그래도 뭐 한국이나 대만 이런 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좀 잘 갈 것 같고.
글로벌 투자자들도 우리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The margin component is negative for a lot of those countries because where the level of margins today are higher than what we think can be the long run sustainable average. In Korea actually it's a positive. 다만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등 증시를 예측하기 힘든 만큼 변동성에 대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If there's a ban on short selling, what that means is that instead of being a consensus of all investors, prices then become a consensus of all the optimists. 대안으로는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 위주의 투자, 분산 투자가 가능한 ETF 상품 투자 등이 거론됩니다. 개별 그 투자자들이 직접 주식을 고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특정 주식, 어떤 특정 섹터로부터 시장에 좀 그 다변화될 수 있는. 글로벌 증시 속 선방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 증시. 다만 증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공존하는 만큼 펀더멘털에 집중한 투자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독과점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은행권을 향한 경쟁 압박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센 가운데 오늘 야당은 이른바 횡재세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은행들에게 건전성을 높이라는 주문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정책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 과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열린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은행들의 독과점 문제를 정면 비판하자 당국도 빠르게 후속 조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합니다.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고 지난 7월 발표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은행 신규 인가 등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은 금융시스템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 산업의 집중도가 올라갈수록 건전성 또한 개선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G7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구제금융을 받지 않은 캐나다. 6대 은행이 전체 예금의 90%를 관리할 정도로 과점 구조가 안착했는데 지난 20년간 은행 파산 건수는 0건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에는 4천 개가 넘는 은행이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데 2000년 이후 600개 가까운 은행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경쟁이 심해질수록 은행들은 부실 우려가 큰 대출을 쉽게 내주고 그 결과 부실 자산이 늘어나 은행 건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IMF는 2008년 금융위기가 미국 중소은행들의 경쟁 과열에서 촉발됐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을 미국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수많은 금융 불안정성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답이 없고 은행의 진입을 갖고 장난치는 건 대단히 위험한 부장난이다. 은행권을 향한 경쟁 압박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참신한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서영규입니다.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원대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론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은행들 독과점을 좀 해소하는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그 97년도 우리나라 그 GDP를 보면은 2020년도 3배나 늘었어요. 근데 은행 개수는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네. 그동안 뭐 IMF를 겪으면서 퇴출하고 합병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뭐 독과점 해소한다고 또 은행을 쉽게 인가해주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립된 은행에서 뭐 경영 문제나 부실 대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경제 도움은커녕 더 큰 어려움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 없이 은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각 지역에 있는 국책은행 지역 본부를 독립해서 지역 국책은행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현행 국책은행 체계를 그 지주회사 체계로 개편하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본점을 지주회사로 만들고 각 지역 본부를 독립된 법인의 자회사 형태로 만들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지역국채은행은 이미 설립된 은행의 지역 본부를 자회사 형태로 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 출자나 뭐 IT 투자,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또 지역국채은행은 신용도가 국가신용도하고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다른 은행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은행하고는 달리 경쟁력이 이미 갖춰진 터라 소위 말하는 매기 역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사돼서 만들어진 은행의 리스크 관리나 IT 투자 문제는 지주회사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면 됩니다. 그 지주회사 차원의 리스크 관리나 IT 투자를 통해 내부 통제나 대출 심사 등의 장치를 만들면 부실 대출이나 전산 투자에 대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이미 지방은행도 있고 뭐 지역의 대형 시중은행들도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국채은행 지역본부 독립이 실제 효과가 있을까요? 좀 의문도 듭니다. 네, 단순히 생각하면 국채은행 지역본부를 독립시키는 게 어떤 효과가 있냐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지역 본부와 독립된 지역 국채은행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지역 본부의 경우에는 본부장이 할 수 있는 게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 지역에 본점을 둔 지역 국채은행은 독립된 이사회에서 지역 상황과 지역 경제에 맞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특수한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대출이나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실제로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같은 경우 경제 회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독일 부흥은행이 있는데 이 부흥은행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가 80%, 주정부가 20%의 지분 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행은 지자체 대표 및 직능별 대표가 감독이사 멤버로 참여하는 게 특징이고요. 중소기업금융, 지역개발 및 개인금융, 중소금융기관 지원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국채은행에서는 그 직원 채용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건 지역 본부장 정도로는 절대 할 수 없죠. 독립된 지역은행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은행 독과점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독과점이라는 게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걸 말하잖아요. 네. 근데 지역 국채은행 설립으로 은행 숫자를 늘리면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2018년 기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중소기업은행 지역 본부하고 부산 경남은행의 여신 취급 규모였다는 고용인원을 한번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중소기업은행 부울경 지역본부의 여신 규모가 부산은행의 58.2%, 경남은행의 82.7%였는데 고용은 부산은행의 27%, 경남은행의 34.5%로 지역에 본점을 둔 부산 경남은행에 비해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지역에 본점을 둔 독립된 은행은 지역 본부와는 다르기 때문에 해당 은행 특성에 맞는 경영관리 부서 및 영업점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 지역의 양질의 은행 일자리가 만들어지니까 지역 소재 대학이나 지역 출신 인재들에 대한 고용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